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금 조건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핵심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런 말은 읽어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해 줘.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지나가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건 뭐 완전하게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게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데 지금. 이것은 무조건적인 말씀이다. 이것이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도 무조건적인 말씀이다. 라고, 지금,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서한다. 영어로 forgive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서한다라는 말,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용서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아, 너무너무 밉다.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용서한다는 말은, 이 성경의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죄를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오심, 분노를 쫓아낸다는 말이고, 분노, 증오심 이런 걸 쫓아낸다는 말은 결국은 사단을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사단을 쫓아낸다는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라고 말할 때, 에이, 용서하지 뭐. 이럴 때는 철저히 조건적인 차원에서 하는 생각이고 말들입니다. 자,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놈이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그냥 먹어버렸다. 뭐, 물증도 있고 다 있지만은 고소를 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 자식이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도로 받아낼 수도 없고 그런 이런 차원에서 그 자식 고소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봐야 내가 좋을 건 뭐요? 하나도 없고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도 에이 뭐 그 정도 좀 봐주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에이 봐주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용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용서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분노,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 내가 증오하고 있는 그 분노와 증오, 즉 나를 지금 덮치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용서는 내가 에 고발 안 해. 용서하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이 세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폼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내 유전자에 이득되는 건 하나도 뭐예요? 없다면 내 꺼진 유전자는 그 녀석에 대한 그 녀석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증오와 분노로 꺼져버린 것은 켜지지 않죠. 이제 그런 용서를 저는 조건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건적 용서는 이 사회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용서 또는 법적으로 보면 용서한 거야. 그렇죠. 감옥에 안 보내기로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 용서는 용서를 저는 법적 용서, 조건적 용서는 결국 법적 용서고 이 뭐요? 사회적 용서, 즉 세상적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용서라고 봐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육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육적은 뭐의 반대말이게? 영적인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적, 사회적, 세상적, 육적 용서를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영적 용서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악령 사단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심에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내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 사망으로부터 뭐예요? 나를 해방시키는 게 용서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무조건적 용서인데 이 용서는 법적 용서가 아니라 무슨적 용서요? 생명적 용서예요. 법적 용서는 아무리 내가 해줘봐야 내 생명에는 도움이 될 거 없어요. 그래서 법적 용서는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용서했어. 그놈의 새끼 그거. 근데 내 앞에서 다시 그 새끼 이름도 대지 마. 이가 갈려. 그런 거는 영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용서한 것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영적 용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용서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적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아까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는데 라는 말은 그거는 법적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영적 용서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왜 사람, 인간은 영적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만 하는 거야. 조건적으로 용서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니까, 영적 용서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영적 용서라는 것은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적 용서는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용서를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적 용서를 맛을 봤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법적 용서를 했을 때는 그 새끼 이름 다시 덤벼지 마. 나 올라오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영적 용서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을 누가 다시 덤벼겨도 밉지가 뭐예요? 아나.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가 아니다. 그렇죠? 법적 용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 너 이놈의 새끼 혼나야 마땅하지만은, 이번에 내가 봐준다. 이런 용서가 법적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는 아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뭐예요? 사단까지 쫓아내.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내 유전자가 다시 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꿔놓는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용서, 영적 용서를 체험하시는 단계까지 영적으로 성장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지기 전까지 야 이렇게 용서가 되는구나. 이 용서라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서는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법적 용서. 법적 용서는 용서하고 나면 기분 더 나빠요. 왜?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법적으로 용서를 한 것뿐이니까 너무 새끼를 탁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말이야 한 10년 집어넣어 놓으면 내 마음 내 기분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 용서를 하면 와 내가 진짜 해방됐고 누구로부터 사단 그래서 완전히 두 다른 용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용서 할 때는 다 무슨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용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영적으로 용서를 했다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영적으로 용서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아직도 조건적으로 들려. 그렇죠? 자, 이게 왜 무조건적인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영적인 용서를 여러분의 원수에게 해주신 경험이 있으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조건적이냐? 뭐 남을 용서했건 안 했건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신 거라 그게 옳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 자, 우선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영적인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다. 이거 참, 예. 네. 이거 당해보신 분들 들어 있겠죠, 아마. 이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막 이가 갈리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예. 네. 자, 왜 뒤를 돌아보고 야단이야? 뭐, 캥기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노래 잘하시면, 노래 잘하면 여자들 자꾸 붙잖아. 그렇죠? 왜 돌아봐요? 자. 정말. 그리고, 자식이 나한테, 뭐요? 막 쌍욕을 할 때. 와, 그거는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이 나한테 그냥 쌍욕을 해. 뭐 하여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게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할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돈 못 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LA에 있는 한국일보 기자를 찾아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우리 아버지인데 자기가 어릴 때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 하여튼 저는 이런 종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정말 힘든 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를 어떻게 해요? 아마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막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죠. 속상해서 죽을 지경이야.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용서했다 그래도 속상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건강하게 못 살아요. 맨날 속상하지. 그래서 속상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 속상한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 수백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인간은 세포 덩어리예요. 알고 보면 뇌도 뇌 세포 덩어리고, 간도 간 세포 덩어리고, 피부도 피부 세포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라 그러면 세포 속을 얘기한다고.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 속에는 세포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속상한다는 말은 유전자 상한다는 말이고, 유전자 상하면은 병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속은 어떻게 상하냐?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렇죠? 세포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고, 요거는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염색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가고, 산소가 오고, 그 다음에 스파크가 와서 당분이 타면서 뭐가 생산이 되고,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홀로 남아있으면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자, 그래서 병을 생기게 한다. 자, 그러나 우리의 간에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간세포 속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다.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 SOD가 생산이 돼서 결국 이 SOD가 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다는 말은 마음 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 상하면은 분노요, 증오요, 두려움이요. 그러면 SOD 유전자가 꺼져서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처리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세포에서 유전자를 손상시키어서 결국은 병을, 질병을 일으킨다. 자, 그러니까 속 상하면 마음 상한다. 마음 상하기 때문에 SOD
유전자가 꺼져버린다. 꺼져버리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반응한다. 이것을 바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도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말이고,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내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다. 그래서 위장세포의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다 꺼져버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 체해버리면 올라 그래. 그러니까 속이 뒤틀린다, 속이 뒤집어진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뭐예요?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특히 우리의 마음과 이 몸의 이 직접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말들이 굉장히 정확해요. 속이 뒤틀린다. 그거는 마음이 뒤틀린단 말이고, 마음이 뒤틀리면 뭐예요? 위장이 뒤틀려. 그럼 또 그건 정확하게. 그래서 자, 그래서 속상하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직접 상하게 하니까 속상하면 속 곧 뭐예요? 유전자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속 좀 상하지 마세요. 속 좀 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이 상하면 안 돼. 속이 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투병 잘 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속이 상하더래. 그 왜 상했냐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남편이 젊은 여자 얻을까봐 속이 상해. 그러니까 이 잘 나가면요 사단이 뜬금없이 들어와서 속상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속상할 일을 생각나게. 그 부정적인 생각.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남편은 지금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을, 그 착한 남편을 뭐예요? 또 퍼부어! 최근에 또 퍼본 일이 있어요? 아니, 저기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는 아가씨가 있길래. 그 하여튼 여자들은요, 이 뜬금없이 들어오는 그 악령의 음성을 그냥 아주 잘 받아들여.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악령이야! 하고 뭐예요? 탁 막아야 돼. 그러면서 즉시 뭐예요? 기도하고, 노래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고, 이게 행동으로 나는 너 악령을 거부하노라! 하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게 이제 투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이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적인 용서만으로는 내가 변하지를 뭐요? 않아. 근데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주 거부였대요. 울산에서 거부였대.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주였대요. 울산의 땅값, 상상도 못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재산이 다 장자, 장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둘째였어. 아들이 여섯 명인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장자, 우리 큰아버지한테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손, 우리 사촌형. 우리 사촌형도 연세의 대를 나와. 그 집은 이미 돈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우리 집은 순 가난뱅인데,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재산이 그걸로 다 갔어. 근데 그때는 그게 뭐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뭐 섭섭하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좀 머쓱한 것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이야, 거기는 참, 우리 큰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아, 그렇잖아도 부자인데, 거기다 또 돈이 다 가니. 아, 이거, 그, 뭐, 한 100분의 1이라도 좀 줄 수 없나? 아,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두툼한 편지가 왔어. 그래서 그거를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편지가 또 들어있는 거야. 아직도 뜯지 않는 편지가. 그 편지가 어디서 왔냐면 울산시청에서 왔어. 울산시청에서 이상구님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걸 턱 뜯어보니까 내 땅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해놓은 땅이 있는 거야. 그 몰랐어. 그래서 편지가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울산시에서 무슨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예요? 뭐 한다 그래요?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액수야. 뭐 요즘 5억 그래봐야 별거 아니지만 그게 말입니다. 그게 한 40년 전에 5억 그러면요, 여러분. 그 요즘 한 50억 됐습니다. 예. 네. 와! 대박!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들 중에 저를 제일 좋아했거든. 그 뭔가 그런 조처를 해놨을 것 같다는 그런 감은 들었는데 없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게 있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 돈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죠. 학생으로만 살다가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뭐요 군의관으로서 군 복무 딱 3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25살 때까지 사회생활이란 것은 사회경험 이런 건 전무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회생활, 이 한국 사회생활에 적응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이 다 처리하고 있는 거지.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바보지,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뭐, 본부장이 뭐, 바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난 막, 그거 뭐, 듣기도 싫어! 그냥 뭐, 시청하고, 뭐, 뭐, 세무서 하고, 막, 와, 그건 뭐, 전혀 뭐, 저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만 해도 바빠. 네. 그렇죠. 그 일 위에는 뭐 다른데 내 그 뭐라 그럴까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그 막 미국서도 바쁜데 한국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제가 그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내하고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좀 처리해 달라.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 시킨 대로 했지. 예. 네. 어디로 빠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인감 도장도 지가 만들고, 인감 증명도 지가 만들고, 나는 찍어라 하면 무조건 찍고, 이래가지고, 와, 완전히 날려버렸어. 그 친구가 뭐예요? 배신하고 그 돈을 다 돈이 왕창 생기니까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거든. 다 털어버릴 거야. 와, 열받아. 저는 지금, 야, 이 돈 있으면 뭐예요? 하여튼 꿈에 부풀었어. 야, 에? 에?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서 막, 자, 배신당했지, 돈, 어? 없어졌지, 예. 네. 막, 친구 잃었지, 어? 이러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 뭐, 용서한다? 용서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근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용서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었으니까. 무조건 용서를 해버려. 이게 억울해서 못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야, 그래서 막 화가 나니까요, 진짜 화병 걸리더라고. 네. 잔다고 불 끄고 딱 누우면, 딱 눕는 순간, 눈 딱 감는 순간부터
돈 5억이 눈앞에 왔다. 50억이야, 50억. 그 다음에 그 친구 얼굴이 왔다. 그럼 막 가슴이 막 뛰고 혈압이 오르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저어지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입안이 말라요, 입안이.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마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잠이란 건 물론 안 오고. 왜? 나를 잠재우는 멜라토닌 유전자 마저 다 꺼져버렸으니까. 잠이 오나요? 그리고 자꾸 뭐 이제 돈만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자꾸 마시니까 자꾸 또 오줌이 마려. 그 한 번은 물 먹으러 또 한 번은 오줌 누러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언제 잘 수도 없고 이 큰일이야. 자야 내일 또 환자들이 강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다 미국서 그 미국인 환자들 대상으로. 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속상해서 뭐요?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살아야지. 돈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중요해. 와, 그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에이, 하여튼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카펫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하나만. 두 번, 세 번, 하나만. 용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이야, 이거 방 꼬박 세게 됐구나.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밤을 샐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악하고 분한 그 분노와 여기에 시달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밤을 새자. 결심을 딱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간부터는, 예. 네. 내가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상상을 했어.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 아니야. 그 하늘 가는 밝은 길만 보자. 돈은 없어져 버렸잖냐. 하늘 가는 밝은 길만 보자. 선택 못 떨어지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잘했다 싶으대. 노래 부르면서 그래 맞아서 내가 선택을 참 잘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부르고 또 한번 부르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부르고 그래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밤 샐 거야. 네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을 부르고 이제 여덟 번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딱 떠지면서 아침이야! 여덟 번째 들어가서 골아떨어질 거예요. 왜 골아떨어졌어요?
멜라토닌이 생산된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뭐예요? 예, 네,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꺼진 멜라토닌 유전자를 탁 켜주시니까 상구가 탁 몰아들어지고 온몸이 개운한 거야.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그날 아주 컨디션 좋게 이제 강의도 잘 하고 환자들 상담도 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또 이제 일과를 다 끝내고 샤워하고 이제 누워서 불을 딱 끄니까 웬걸 또 돈이 왔다 갔다 해. 이야, 또 이가 갈리고 또 가슴이 뛰고 또 기도했죠. 안 돼. 자, 그러면 어쩌냐고 같이 네? 가서 또 불렀어. 그래서 한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일곱 번째 부른다 하는데 눈이 탁 떠졌는데 잤어요. 와, 여러분, 그거를 다섯 밤을 한 거지. 다섯 밤을 탁 하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어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줘요? 무슨 생각을 주시냐? 야, 상구야. 돈 5억도 대박이지만, 너, 지난 다섯 밤, 그 대박 아니야? 어느 쪽을 선택할래? 돈 5억 선택하고, 지난 다섯 밤, 그런 체험을 포기할래? 아니면 그런 체험, 그 기도하고 네가 잠잘 수 있었던 내가 재워준 그 체험이 돈 5억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중요하냐? 너한테는. 아, 딱 생각해 보니까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난 다섯 밤의 경험을 돈 5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지난 다섯 밤 동안 너 속에 들어온 악령을 뭐요? 그 죄를, 그 사망을 쫓아내줬다. 네가 지금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악령이다. 내가 쫓아내 줄 수 있다. 아, 하나님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싶어요. 완전히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단이 준, 그 악령이 준 그 분노와 증오심을 완전히 쫓아내 주십시오. 팍! 기도하고,
그날 밤에 노래 두 번 하고 잤어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아침에 탁 깨서 그 친구 생각을 해봤어. 하나도 안 미운 거야. 응. 하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맞아.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 다섯 밤을 도저히 내 나로서는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자게 해주셨다. 그 하룻밤, 하룻밤, 하룻밤의 이력이라면, 다섯 밤이면 뭐예요? 그거 다 보상받았다. 그러니, 내가 돈 5억 가지고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뭐예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 공짜입니다. 돈 주고는 하나님 절대 안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500억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5천억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기분 좋아요. 왜? 돈 5억은 날라가서 다시는 나한테 안 돌아왔어. 그렇지만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체험, 그 악령으로부터의 그 해방,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분노와 증오로부터의 뭐예요? 자유. 와, 그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 그 후에 뭐 우리 부부 간의 그런 문제, 뭐 자식하고 마약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증오심이 생기고 할 때 난 알아. 어떻게 그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지를. 그래서 다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건강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맨날 속상하면 속상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들의 문제, 예? 우리 아들의 문제도 심각했고, 우리 딸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내 힘으로는 걔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내 손으로는 구원해낼 수가 없어. 응?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예, 네. 놀랍게, 어떤 인간도 치료할 수 없었던 우리 아들도 싹 놔버리고, 우리 딸은 마약 때문에 감옥까지 갔는데, 그게 그냥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애가 완전히 변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범죄 기록을 전부 싹 없애주시는 이 기적을 여러분 행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영적인 체험 하는데 돈 많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좀 들었지? 아, 얼마 안 들었어? 친구한테 돈좀 뜯긴 거거든. 아니요? 그 살다 보면 있었어. 어휴, 저게 나, 저게 나 이제 지나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다시,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이야. 그렇죠. 그 추억을 얘기할 때마다 내 유전자는 뭐예요? 더 켜지고 더 켜져.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영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게 5억보다 훨씬 낫죠? 네. 그런 새로운 가치관. 뭐가 진짜 가치냐? 이거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용서의 체험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예, 아시겠죠? 한번, 자,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자. 이상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돈 5억을 도박장에서 다 날려버린 그 친구를 용서해 준것 같이. 그건 이상구가 용서해 준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상구로 하여금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해주신 거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그렇죠? 이상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뭐요? 기쁜 그런 용서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맛본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니 거기에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조건적인 뜻이야. 이건 영적인. 그래서 자,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그렇게 하나님식으로 영적으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뭐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네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 말이 아니다. 이상구, 너 배신한 그 친구, 너 용서했어? 안 했지?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조건적으로 읽어버리면 한없이 째째해져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머리에 넣고, 여러분께서도, 이 용서라는 게,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놀라운 영적인 용서를 여러분도 맛보게 되고 이 영적인 용서를 맛보게 되면 하나님도 나의 모든 죄를 당연히 뭐예요? 기쁘게 기꺼이 봐준다 이 새끼 이게 아니고 기꺼이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즐겁게 나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이 싹 트고 그 다음에 믿음이 싹 트서 유전자 켜져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